금정산 먹물에 빠지다의 우담 오동수입니다. 지금부터 한시 한수를 해설로 써보겠습니다. 글씨 쓸 때는 호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되지는 않지만은 글 쓰는 법은 먹을 한번 찍으면은 한자를 거의 써야 됩니다. 한자를 안 쓰고 자꾸 여러 번 붓이 벼려에 가면 안 됩니다.
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호의 간산 무악석이요 선심 도수 유미어라. 이게 좋은 뜻으로 산을 보면은 악석이 없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좋은 호의로 사람들을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그 좋은 호의로 보면 다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좋은 산이 보는데 이게 좋은 뜻으로 안 보면 참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산도 전부 다 악산으로만 보이지 참 이게 그 좋게 보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항상 사람도 봐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. 선심 도수 유미어라 한 말은 이 참선한 마음, 따끈 마음으로 물을 건너요. 그러면은 고기들이 노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그러나 이게 닦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 물을 건널 때 고기 보면은 다 이거 잡아서 먹을 걸로나 보이고 돈이 된다는 돈 생각만 하고 거기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냥 따끈 마음은 이렇게 선심이기 때문에 아주 청강유수 청광을이라고 이 천지에 모두 다 아름답게 이제 보인다는 뜻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